별풍선 하나 팬클럽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어? 아, 그 짓거리를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래. 그 짓거리를 할 수도 있지. 아, 너는 근데 몰랐지만 티모가 이렇게 힘이 세고 강력하단다. 1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어. 못 먹네. 아. 자, 일단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CS 한두 개 정도는 뭐 놓칠 수도 있지. 아니야, 자살신지가 아니 그냥 오버파밍 신지도야. 오버파밍 신지도. 오 예! 아, 안타깝다. 연맹일 수 있었는데. 하나, 둘. 이러면 이제 우리 타워가 좀 아야합니다. 아. 하나도 안 흘렸어. 좋았어. 원래 1레벨, 2레벨의 신지드가 견제를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저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2렙 찍으려고. 2렙 찍고 템 사가지고 올라고. 자, 보자 그래. 근데 문제는 뭐다. 티모도 2렙부터 딜 교환이 찌려주는 캐릭이다. 티모 딜 교환도 2렙부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우리 정글이 뭐다. 6렙 전에 고자 중에 고자라는 워윅이다. 이 정글이 또 워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워빅 보고 한번 오라 그래야겠다. 잠깐 역경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니? 그치? 응? 넌 죽었다 이제. 저기 처치. 깔끔하게 잡고. 그냥 빨리 점았을 걸. 그렇게 피한다. 어, 텔레포트. 그래, 잘 왔다. 자, 텔레포트 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움직이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워빅이 내가 한번 더 와달라 그러는데 안 옵니다. 아, 역시 아프지. 좀 와달라 그러는데. 야. 깽 한번만 좀 봐주지. 그래? 자, 근데 쟤는 피를 계속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좀 불리한 싸움. 자, 전멸도 없고 점화도 없고 좀 불리한 싸움. 자, 근데 왜 죽으러 오지? 킬각 이제 슬슬 보이죠? 자, 저렇게 어중간하게 밀고 가면 뭐다. 킬각이 보인다. 집에 가야 된다. 신지드가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민병대를 사가지고 왔다 갔다 파밍을 하는 정말 구시대적 발상. 구시대에 이제 많은 신지드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죠. 민병대 신발 하나를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근데 집에 못 가겠다. 1400원 벌어가자. 우리는 현재 지금 AD팀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1400원을 벌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못 가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금 집에 가야 되는 피랑 만한데 안감. 자, 1킬 먹었는데. 신속해. 자, 담미야. 자, 리븐은 아직까지 안 보이지. 정글 리븐. 자, 정글 리븐이 아직까지도 안 보였다라는 건 뭐다. 저건 둘 다 솔킬이다라는 거. 보고드립니다. 솔킬만 두 번 따였어 우리 편. 상회로 몸이 좀 약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약한데. 어이, 어이야. 그래. 어시도 있어. 킬과 어시 거기다가 뭐다. 났다 이제. 아이가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는 이제 죽었다 얘야. 포션도 사고 마방전도 좀. 아니야 또 티모는 이게 최고지 이게. 이러고 탑에 올라가자. 이거 하나 산 다음에 우리는 또 빌 지워서의 해적검이 있기 때문에 뭐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랑 딜 교환을 천천히 하다가 깝치면 죽이면 됩니다. 왜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있는 친구가 독을 딱 뿌리면 원래 티모가 한 대만 맞으면 에이 욕하면서 포션 발아야 됩니다. 왜? 피를 못 채우니까. 근데 뭐다, 이 하이브리드 티모의 시작은 모랑이기 때문에 피를 아주 잘 채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티모의 단점,
원래 팀원은 평, 큐, 크 이러면 이제 딜 교환이 끝입니다. 간단하게 어마어마한 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팀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타만 때리는 게 이득이에요. 너 죽었지? 뭘 뒤집을라 그래. 아이 슬로우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슬로우 두 개인데. 자 이렇게 착각을 해서 죽을 수가 있다. 방금 그냥 신지드가 걸어왔으면 버섯 안 터집니다. 왜냐? 버섯이 깔고 나서 몇 초 있어야 터지거든. 근데 뭐다? 빌 지워터의 해적검이 탁 떨어지니까 어라? 아 시시기를 하나 더 들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제 던지는 줄 알겠지만 절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마이콜의 티모, 하이브리드 티모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티모를 몰라! 티모가 미쳐가지고 빌주어 대적검 살 거라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대기. 자, 또 대기했다가 한 번 더 조져줘야 되죠? 이 친구. 완전 점화를 우리가 안 썼어, 점화를. 자, 안 썼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다니는 이제. 자, 됐다. 잘 가라. 아, 이렇게 깔끔하게 또 죽이는 AD 티모더라. 하이브리드 티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갑치는 놈들을. 특히나 마방 올리면서 갑치거든요. 보통 이런 애들이. 근데 복염의 눈물 스택 21. 자 복염의 눈물을 샀으면은 머리통을 찢어버려야 되지. 이금방직의 팀으로 상대로 지금 복염의 눈물 같은 걸 가고 있나? 딴 걸 가야지. 마방템을 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판국에 올라가자. 자 지금 신지도 이제 죽었어요. 7렙 대 5렙 딱 봐도 차이가 멀어졌고 자 보시면 다시 또 전멸이 돌아왔지. 지금 저 신지드는 왜 호구가 됐냐. 원래 점화 전멸 평타큐를 써야 되는데 전멸을 안 써도 저 친구를 때려 죽일 수가. 아니! 아니 이걸 어떡해? 절대 저 친구는 트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오후 파밍을 해서 그래. 건방지게 오후 파밍을 하고 있어. 내가 독발 보면은 타워한테 쳐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죽고 있는 겁니다. 절대 저 친구가 드롤을 일부러 한다거나 드롤이 체질이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신지드가 쓰레기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분의 5킬을 땄는데 우리 편이랑 상대편이 5대5야. 이게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롤의 재미지. 자, 킬 관여 100%가 아니죠. 킬 100%. 준다. 자 누가 이렇게 다이고 있나 한번 보자. 3데스 쓰레쉬 2데스 시비르. 자 끝내주게 한번 죽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점 리븐이 000이다 저건 뭐다 다 솔킬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건방지게 남의 CS를 함부로 또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다 먹었네.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안비싸 안비싸. 저거 개쌈. 저거 개쌈. 이거 먹어봐야 이득 거 아니야. 자, 물어, 어서, 물어. 물어, 친구야. 물어. 어떻게든 죽겠지, 뭐. 타워에 맞아 뒤지든. 아이고야, 127원. 저것도 돈이라고 주나? 참나. 자, 127원입니다. 127원. 그러니까 지가 돈이 되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자, 워빅 형. 신지드한테 한번 죽자. 저기 학살 중입니다. 신지드한테 한번 죽자. 그러면 딱 되겠다. 자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오. 근데 지금 많이 뛰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못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 돼! 아!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텀에서 뭐다 발퀴리 나왔다. 아, 정말. 야 지금쯤 되면 이제 우리 편의 고위 트롤을 의심해 볼 때가 됐죠. 한, 둘, 셋, 넷.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웬만큼 못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잘 안 하는데. 거기 버섯 있다. 뻥. 뭐야 이거? 아!
아마 방송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튕길 듯 말 듯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렉이 생겼다거나. 이게 지금 아프리카 BJ 중에 상위권 BJ들만 당한다는 누킹입니다. 제가 지금 누킹을 당하고 있어요. 누킹을. 아이구야, 지금 아마 렉이 잠깐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내가 채팅방을 못 봐가지고. 아이구야, 내 폰으로 채팅방을 봐야 되네. 맙소사. 내 채팅방을 내 채팅방을 내가 아프리카 방송 켜고 봐야 돼. 이게 뭐니? 아, 자, 마이크로 검색을 해서 뜨는 나의 방송에다가 딱 들어가서 마이크로 방송에서 이제 그걸 딱 봐야 되겠지? 아, 내 방송을 내 채팅을 내가 못 보니까 일반화질로 낮춰서 적을 처치했어. 자, 이렇게 보면 되네. 왔어. 내 채팅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 저거 자살 신지도 확실하네. 저게 누가 한번 죽어줘야 되는데 저 신지한테. 미치겠다. 야, 많이 죽은 놈 한번 와봐라 좀. 쓰레쉬 아니구나. 시비르. 시비르야, 너 죽어가지고 도움 좀 되자. 시비르 신지도한테 한 번만 좀 죽어주소. 어차피 쓸모는 없는데 지금. 어, 니 좀 죽어가지고 도움 좀 내라. 사람 구실 한번 하자. 사람 구실. 어, 사람 구실 한번 합시다. 죽어야 지금. 자, 유체하고 다 빼고. 좋았지? 저 근데 죽여봐야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쟨 지금 자살 신지들하고 불리는 신지들을 잘하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일단은 뭐 자살 신지든데 레벨업은 좀 해야 되는데. 팔렙이네. 저거 자살 신지드예요? 트롤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저게 자살 신지든지 트롤인지 나 모르겠다 지금은. 약간 애매하다. 자, 그리고 저 자살 신지드가 우리 또 도겸의 눈물 스택 얼마 쌓는가 봐줘야지. 또 도겸의 눈물 214스택 많이 쌓았네. 10분에 214스택이면 잘 쌓았죠. 좀 밀어버리자. 야, 그리고 나면은 우리 또 그래, 거 가서 한번 킬 한번 먹어야지. 우리도 슬슬 한타 합류 준비해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름답다. 킬딸 칠려다가 또 실패. 킬을 줄 거면 신지드한테 좀 주지. 신지든가 이거. 안녕? 넌 죽었어. 아니구나 아직까진. 자, 엄마가 신지든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엄마가 신지든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신지든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따라가가지고 널 좀 죽여야겠다 빡쳐서. 1 땡, 넌 죽었다 이제. 오케이, 됐다. 좋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근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저거. 물론 쟤는 CS도 못 먹고 킬도 못 먹어가지고 CS 여러분 저건 자살 신지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살 신지드라 하면 물론 저걸 이제 딱 때렸을 때 신지드가 레벨업은 또 잘 되고 아이템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CS를 잘 보면 81개 그냥 안 뒤지면서 파밍한 것보단 좀 많이 파밍을 했는데 레벨이 8렙밖에 안 돼가지고 저게 과연 자살 신지드냐 아닌 것 같아. 일단 우리도 집에 가자.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가 별로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에게 1팀을 가할 때가 됐습니다. 아, 팀오 AD라 가지고 버스 데미지 쓰레기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신지드가. 두고 보자. 과연 쓰레기인가. 요래 가자. 아니야, 자산 신지드를 하면은 생각에 아마 레벨업이 잘 돼야 되는데 레벨이 9렙인데 자살 신지드 원래 레벨 안 되나요? 레벨은 잘 되지 않나 또? 우리 또 자살 신지드 오는 거 줘야지. 없다 보기. 한 대만 더 맞죠? 한 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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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아이고 빠르네. 자, 한 대만 더 때리면 됐는데 안타깝다. 한 대가 부족하네. 거기에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탑라인에서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밀면 되겠네 그냥. 자, 우리가 무리해서 뭔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생각엔 저 신지드가 아마 처음에는 자살 신지드가 아니었어. 근데 뭐다 한 3대 수쯤 하고 나서 자살 신지드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같은 편한테 저 자살 신지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 또 뒤집었죠. 자, 유채화 좋아 좋아 유채화 그래. 유채화 잘 썼어. 제압되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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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음 웨이브 먹으려고 올라갈 수도 있지. 제압되었습니다. 자, 다음 웨이브 한번 잘 먹어봐라 그래. 자, 이렇게 올라왔어. 자, 여기로 일단 싹 들어가면 그렇지. 하나 딱 터져 주고. 자, 몰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몰래가 어 여기 있다. 그렇지. 자, 죽으러 간다. 어, 안 죽네? 아니, 바로 죽으셔야지 당신이 좀 다실 수가 있을 텐데. 미안해. 휴가 있다. 일단 뭐 죽이면 좋은 거니까 죽이긴 죽입시다. 자, CS 못 죽고 뒤졌기 때문에 어차피 자살 신지드도 아니야. 저건 그냥 자살이야. 자살 신지드가 아니야. 얼마 안 줘요. 아, 내가 그래 가지고 우리 편한테 좀 죽어 달라 그랬는데 안 죽어 주네, 우리 편이. 그럼 그냥 리셋 시킬까? 야,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 일단 랩업 되고. 자, 랩업도 되고 돈은 돈이니까 일단 사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편에서 그나마 또 키를 먹었다는 르블랑이 10렙, 징크스 저렇게 키를 쳐먹고 11렙, 하지만 저는 13렙이다. 이 모든 게 신지드님 덕분입니다. 신지드가 계속 뒤져주니까. 자자자자. 야, 혹시 없네. 역시 혹시는 무슨. 자, 그래. 아이 친구야. 그렇지, 굶겼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굶겼으면 생까고 우리는 먹을 거 먹자 다시. 일단 탱커가 한타에 합류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딴 거 없죠. 도망가 얘들아, 살아가야 돼. 오, 좋았어. 자, 텔레포트 끊었나? 아, 이제 CS 제대로 먹네. 자, 우리도 먹으러 가지 맙시다. 왜냐, 이거 먹으면 리안들이 나온다. 끝. 자, 그리고 한타하러 가자! 하이브리드 완성이다, 이제. 43초, 드래곤 한타. 20분에 모랑 리안들이 신발. 자, 코어템이 딱 갖춰졌고 한타 어찌 되나 한번 보자. 아, 이것도 아! 자, 또 한번 슬로드 맞아주고요. 아, 착한. 자, 워빅. 자, 협박을 좀 해봐. 협박을 저축구리 협박을 좀 해봐. 협박을. 아이고, 그렇지. 저거 사실 집에 가면 그냥 갔을텐데 뭐지? 자, 드래곤 먹으러 가자. 우리 편이 아직까지 드래곤을 한 번도 못 먹었기 때문에. 자, 얘들아, 신지들을 묶어놓고 있으면 드래곤이 묶어줄 줄 알았는데 못 먹더라 니들이. 자, 너희들이 먹지를 못하더라 이걸. 자,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고. 포탑이 죽으신지 나한테 포가 좀 죽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믿고. 오케이, 좋았어. 와우. 몸에 아파. 가자. 아직까지도 크네. 원래 신지들을 저런 식으로 때려 죽이고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우리 편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일단 뭐다 아무리 신지들을 때려 죽이고 운영을 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편은 일단 손해만 봐. 그래서 그냥 내가 계속 신지들을 묶고 있어야 되겠다. NO! 바로 먹을 때 아니야. 드래곤 먹을 때만 살살 내려갑시다. 신지들 키우면은 여기서 이제 슈퍼 노답. 지금까지는 대충 알만 했는데 진짜 노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지들 키우면 안 돼.
아마 저쪽에 탱커라도 없어야지. 여기서 또 죽으면은 난 참. 야, 꾸준하게 죽는다. 아, 꾸준해, 꾸준해. 시작을 처치했습니다. 그래, 하나 잡았고 하나만 더 잡자. 자, 미아콜 한번 해주고. 자, 운영해야 되니까 진짜 3일체 갑시다. 존냐 갈라 그랬는데 한타긴 별로 싫고. 와, 신지도 또! 야, 파밍쇼 하는거 보소. 자, 블루 나왔고. 자, 블루부터 훔쳐먹고. 야, 3라인 파밍 시작. 야,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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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라. 야, 역시 AD 티모 복딜. 그리고 워빅은 또 왜 죽었지? 또 워빅이는 왜 죽었을까? 아, 다 뚫자. 일단 우리 편이 한다는 마음이 안 들지만. 개개개개개개개 일단 이거 개 이거 개. 안 돼요! 밀어줘! 그렇지 뭐.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진짜! 탑에서 죽일러 다 죽였지. 와우! 역시 우리 카타리나는 초고수야! 좋았어! 일단 우리 편들이 초고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탑에서 아무리 킬을 먹고 탑 2차 같은 거 막 이런 운영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고수들과 같이 한타를 해야 되겠다 진짜. 와, 와우. 우리 편 형들, 양심적으로 만 죽으면서 했으면 좋겠어. 24분의 20 데스를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오타야. 야, 너도 3데스야. 잘 보면은 그만 되죠. 난 이제 1데스 했다고. 1데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3일체를 가려. 엄두를 못 내겠다. 엄두를 못 내겠어. 우리 편 하는 거 보니까. 나 참나. 야, 아, 3일체 엄두 갈라줘. 빨리 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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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봐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될 거 아니니? 싸워야 될 거 아니니? 싸워야 될 거 아니니 얘들아? 그니까. 야, 한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한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고. 뭐야? 뭐야? 아, 실수! 때려, 갑자기 옆에 놈을 때렸다. 리본부터 죽여야 되는데. 약간 멘탈이 흔들렸어. 멘탈을 잡아! 마이콜의 멘탈은 금강석. 멘탈은 흔들리지언정 깨지진 않아, 괜찮아. 흔들리기만 하고 깨지진 않습니다. 우리 팬들이 아무리 던지고 똥을 싸도 깨질 필요는 없지, 좀 흔들리더라도. 자, 빨리 가서 물어 뜯어라. 저거 잡지 말고 좀 죽어줘. 저놈은 잡지 말고 죽어줄 수 있으면 좀 죽어줘 제발. 저놈한테 죽는 건 괜찮아. 원래 제가 3일체 갈라 그랬거든요, 아이템을. 도저히 우리 편 하는 거 보니까 3일체를 갈 엄두가 안 난다, 엄두가. 자, 드래곤을 먹으러 가자. 신지드 그렇게나 죽여놨는데 우리 편 똥싼 거 치우러 간 사이에 신지드 부활. 아, 열받는다. 계속 부활을 했고. 죽여, 죽여! 그래! 좋았어, 니들끼리 드래곤 먹어라. 나는 밀게. 잡아. 잡아, 절대 도망 못 가네 앞에선.
자, 돈 안 줘도 경험치를 준다. 14렙이라. 자, 돈 필요 없어요. 경험치 돼. 네. 14렙짜리가 주는 경험치는 쏠쏠하지. 자, 니들끼리 저걸 먹고 난 슬슬 블루 훔치러 가야겠다. 탑 한번 밀어주고 블루뽕. 왜 수삽 되지 설마? 자, 20초 설마 미쳐가지고 바로 먹으러 가진 않겠지. 다 보고 있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간가? 얘들아, 얘들아, 그 친구들이 바론을 먹고 있어요. 안 먹네. 포기. 슬슬 저한테 한번 좀 죽어줘야 되는데.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갑다. 이걸 굳이 전멸해서 가면서 잡아야 되나라고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라도 잡아야 되겠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나 보네. 잘 가. 92원. 자,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 게임은 5대4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편들이. 그래, 그렇게 싸울 수 있게 5대4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역시. 야! 저 더블 킬. 28분 동안 단 한 번도 이득을 못 보는 우리 편. 좀 나가올 거야. 끝내준다. 정말 신기한 게임이죠. 28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편은 이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돌아버릴 것 같다 정말. 아, 스팀 도네. 보통 보면은 제가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편이 한 번 정도는 이득을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단 한 번도 이득을 안 보다니 정말 한결 같다. 나가올 거야. 한결 같은 친구들이야. 한결 같은 친구들.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이 방송은 뭐다? 메탈 강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메탈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런 놈들도 있는데. 내가 게임에서 랭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를 정상인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멘탈 강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시간이 아니야. 멘탈 강화의 시간. 올라가자. 신속해. 야, 가타가 리븐한테 그 피하고 나서 공 쓰는 거 보고 이제 시끄럽다. 시끄럽다. 저게 뭔가? 어? 너 거기로 가니? 넌 이제 뒤졌다. 어? 헐. 헐, 조금만 더 걸어가지. 어, 싸울래? 싸울래요? 어? 어. 그래?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경험치는 경험치니까? 타고 나가서 할게 제발. 제발! 딴데 이제 또 손해보는데 메꾸러 가자. 자, 이제 우리 편 동상거 메꾸러 갑니다. 둘, 셋, 넷. 우리 편 동상거 이제 메꿔주러 갈 때 됐다. 우리 편이 싼 것도 이제 치우러 가야지. 자, 동상거 치우러 가자. 아, 정말 개몽이 아니야 친구야. 자살이야 그냥. 아유 멋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야. 야, 이게 진짜 손발 달린 사람인가? 손발은 달렸는데 머리가 없나? 야, 정말 이건 뭐 못한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못한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한. 캬, 이거 뭘로 말로 뭘로 표현해야 될까 이거 정말. 야, 아니, 손발은 아니야. 손발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뭐 하나는 없는 것 같다. 손발 달리고 머리 달린 사람이 저렇게 플레이할 리가 없다. 와,
밥소사!